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맛있는 고구마가 생산되는 충주시 산청면 영덕리이고요. 앞에 보이는 높다란 고가도로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아래에는 중원 골프클럽과 삼탄강 유원지로 향하는 2차로가 통과 중이고요. 이쪽 방향 주행 5분 거리에 산청면 소진지가 위치하네요. 요 위치는 마을로부터는 약간 외떨어진 곳이 되겠고요. 앞에 보이는 흑살 좋은 길쭉한 밭을 소개드릴 건데요. 요 밭은 당연히 지목 전에 1045평 면적의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요 위치에서는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나 뭐 큰 의미는 없겠으나 암튼 계획관리면 무조건 좋은 거고요. 저는 처음에 요 토지의 컨셉을 주택 한 채 짓고 영농하는 귀촌 귀농 용지로 잡았었는데요. 요 밭의 끝머리에 근접해 통과하는 고압선 때문에 귀촌은 말고 그냥 귀농만 어필하기로 했네요. 아무래도 고압선 근처에다 집을 지으란 말이냐? 태클 거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아서요. 나이 들다 보니 괜히 요구도 먹기 싫더라고요. 요 밭은 보시는 것처럼 3m 도로에 착 붙은 거고요. 비록 도로보다 약간 꺼지기는 했지만 무려 130여m가 접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언덕은 왜 밭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암튼 밭의 면적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요 밭은 세로 길이인 남북 평균폭 28m의 길이로 가로 길이인 동서 평균폭 110m에 걸쳐 길쭉하게 뻗어있는 건데요. 토지의 지형도 준직사각형에 가까운 나름 잘생긴 지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토지의 컨셉을 비닐하우스 설치 영농 용지로 잡았고요. 100여m짜리 비닐하우스 두 동은 여유있게 나올 듯 싶은 가로와 세로 길이의 반듯한 지형이라고 보여지네요. 요 뽀송뽀송해 보이는 흑살을 가진 1045평 밭의 매매가는 평당 15만 3천원으로 1억 6천만원인데요.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면 아주 가지끈 교유를 해볼테니 연락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 머리 위로 고압선이 통과 중인데 고압선 치고는 아주 앙증맞은 사이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영농에 적합한 사이즈의 토지 매매입니다. 충주시 산청면 영덕리 중원 지시로 가는 2차로 인근에 위치하고요. 3m 포장도로에 접한 준직사각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1045평 면적의 전으로 비닐하우스 설치에 딱 좋은 지형입니다. 가로 평균폭 110m에 세로 평균폭 28m로 두 라인이 나올 듯 하고요. 황토와 마사토가 적절하게 섞인 아주 뽀송뽀송한 흑살이네요. 평당가 15만 3천원으로 희망매매가는 1억 6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